국내 연구진, 머리카락 다시 나게 하는 탈모 치료 물질 개발. 인사이트 권순벌 기자. 머리를 빗을 때마다 떨어지는 머리카락으로 속상해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강연련세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팀이 모발 생성을 막는 원인 단백질을 찾아냈고 이 단백질의 기능을 저해하는 물질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탈모를 겪고 있는 사람의 두피 조직에 유독 CXXC5라는 단백질이 많음에 주목했다. 또 이 단백질이 다른 단백질과 결합할 경우 모낭세포의 모발 생성을 저해해 탈모가 진행됨을 확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결국 이 단백질이 다른 단백질과 결합하는 것을 막으면 모발이 제대로 생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연구진은 단백질 결합을 막는 생화학 물질 PTDDBM을 제작해 쥐에서 효능을 확인했다. 털이 없는 부분에 28일간 PTDDBM을 발라주자 모낭이 건강해지며 털이 다시 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함께 윈트 신호 전달계를 활성화하는 화학물질인 발프로산을 함께 사용할 경우 발모 효과가 더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 탈모 치료제는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미 탈모가 어느 정도 진행된 환자에게는 의미가 없었다. 또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해야 해 부작용과 거부감이 컸다. 하지만 이번 연구진이 제작한 물질은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할 잠재력이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현재 연구진은 동물을 대상으로 이 후보 약물에 독성이 있는지 시험하고 있다. 최 교수는 모발 형성 조절에 관련된 단백질을 찾고 이 단백질의 기능을 제어해 모발 재생을 촉진하는 신물질을 개발했다라며 개발된 물질은 탈모 치료는 물론 피부 조직의 손상까지 재생하는 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했으며 연구 결과는 지난달 20일 피부과학 분야 국제학술지에 실렸다.